제보 23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김포시 한 가구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차량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건물 위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에 있는 한 가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쯤입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 14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2층에서 TV 보고 있는데 뻥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위로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천막 타고 올라오는 거지. 여기 소방차 올 때까지 계속 타고 있던 거지. 공장 건물 6개 동에 불이 번지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5분여 만에 소방서 전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00여 명과 장비 7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저희 공장하고 불과 한 100m 안짝인데, 아니 50m밖에 안 되는데 저희 공장에서 불났는지 알고 긴급하게 온 거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곳곳에서 차량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엔진룸 등 차량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저녁 8시쯤에는 대전 동구 파남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상주차장에 세워둔 QM3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소방당국은 불이 엔진룸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새벽 시간 울산에 쏟아진 폭우로 차량이 고립되고 집이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의 원산리 한국제지앞 도로에 폭우로 물이 차오르면서 차량 3대가 침수됐습니다. 경찰은 도로 양방향 통행을 통제하고 침수 차량에 대한 견인 작업을 했는데요. 오전 7시 10분쯤엔 울주군 서생면의 한 주택에서 침수로 인해 1층 방에 있던 주민이 고립됐고 도로도 침수가 돼 출근 중이던 운전자가 차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반쯤 인천 서구 중봉 지하차도 입구에서 4.5톤 화물차가 높이 제한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인천 북항 방면 지하차도 2차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는데요. 떨어진 컨테이너는 높이 4.3m 제한을 표시하는 구조물에 걸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지하차도에서는 지난 4월에도 5톤 화물차가 높이 제한 구조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보23이었습니다.